드디어 이제 네 번째니까 오늘로 하면은 딱 절반 정도 하는 건데 다들 즐거우셨죠? 그래서 모노노케 힘의 원령공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했나요? 맞죠? 그래서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오늘 네. 다 오셨는데 그 뉴페이스 그래도 우리 새로운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또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김보영 선생님과 또 새로 오신 최옥현 선생님 새로 오신 분이니까 한번 여기 지금 달살롱이는 처음 오셨고 예고했으니까 어떤 장면이 좋았는지 두분 얘기 들어보고 가볍게 살롱처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선생님 준비하신 거 말씀하시죠. 아니, 준비를 시키셨나요? 아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준비 많이 했어요. 네. 아니, 이거는 보면서 내내, 이건 애니메이션이 아닌데? 이거는 엄청난 이 세계관은 이건 뭐지? 막 이런 생각 진짜 계속 하면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나서도, 도대체 실사로는 구현할 수 없는 세계관을 만들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선택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좀 보게 됐던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 저는 그 숲이랑 자연이랑 동물이 막 신처럼 등장하는 그런 것들,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이 작가가 특히나 그동안 해왔던 생각들을 다 모아서 집합체처럼 종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그래서 좀 자꾸 그 숲은 어디에 있는 거지? 막 이러면서 나고야를 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 숲을 그렇죠. 만나야겠는데? 네. 막 야쿠시마를 이런 가셔야 생각들을 되겠습니다. 해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찾아봐서 좋은 수업 들어오기 전에 바로 한번 봤더니 많은 네. 사람들이 그쪽으로 트레킹도 가고 숲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원령공주 애니메이션 역할도 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숲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일단 그첫 장면부터 시작하는 그 숲과 자연에 대한 것들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 굳이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을 꼽으라면 그두 주인공이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마음을 주고받는 씬 중에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음식을 씹어서 넘겨주잖아요. 그게 그냥 음식을 씹어서 이렇게 소화가 안 되니까 해주는 장면이 아니라 뭔가 교감이 굉장히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합일되는 그런 느낌 같은 게좀 받아져서, 예, 그냥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거 주고받는 그런 상징성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또 원령공주가 갖고 있는 게 동물과 뭐 자연과 그다음 인간의 교류를 맺어주는 인물형이다 보니까 지 남자 주인공하고의 그런 합일체 같은 게 인간이 좀 자연과의 교차점, 어떤 균형점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인가 뭐 이런 점에서 좀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육포죠, 육포. 그래서 그 병에는 육포죠. 육포가 최고다. 와. 육포여가지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옥현 선생님은 카메라를 켜시기가 조금 곤란한. 옥현 선생님은 카메라를 켜주시면 지금 아마 그 상황이 네네네네. 나는 야구 무슨 게임에서 육포일까 갑자기. 생각했어. 그냥 뭐야 사슴고기 육포. 아마도. 그러니까 그 육포인데 아무튼 육포를 씹어서 줘가지고 근데 이게 나중에 아시타카가 울었잖아.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그게 먹다가 뭐야 울었어. 맛이 육포를 영 아니야?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너무 꿀맛이다. 맛있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따가 옥현 선생님은 그러면 그 편의 네네. 시간 뵙는 걸로 하고 네. 아, 이제 대단한 육포신과, 육포신과, 이제 요리를 하는, 누가 요리한다? 요리? 요리요? 네, 요리는 요리를 하는 신이 나오죠. 요리를 하는 죽 신이. 끓이는 거? 죽 끓이는 네. 거? 네네. 아시타카랑 그거 뭐 지프스님이 하는 네. 거야? 아시타카는 요리를 하지 않는다. 요리를 하는 사람이 지코라는 승려지 않습니까? 승려, 승려. 근데, 이제 국왕이라고 하는 그 지코가 요리를 하는데, 지쌀 아니고 남의 쌀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지코가 공무원이죠, 공무원. 네. 지코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스님이지, 스님. 근데 스님인데, 이제 신분적으로 공무원이어가지고 서류 들고 다니는, 이 서류, 서류. 그렇게 해서,
이제 에보시의 그 타타라 마을을 극화하는 거를 이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준비한 상당 부분은 세 군데의 마을 분석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보영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숲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종합 토론을 해보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숲을 주제로 한다면은 토토로는 왜 사라지게 되었을까에 대한 미야자키 하야오의 답이 되겠습니다. 씨앗의 신을,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살해한다라는 모티프를 넣어가지고, 요 모티프는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이제 기원전 4000년 전 서사시부터 있는 되게 중요한 인간 사회 신화 중에 한 모티프를 막 쓰고 있는데요. 그거를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미야자키 개인으로서는 토토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에콜로지스트들의 그 지시스트들의 대부가 돼가지고, 막 자연 찬양론자들이 막 미야자키 미야자키 부르니까, 저거 정말 듣기 싫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생각한 자연은 이런 거야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파헤치는 것이, 이거고, 최대의 성과는 자연의 감정을 형상화한 건데, 자연의 감정을 형상화한 게그 앞부분에 나온 제왕신이지 않습니까? 증오? 근데 그 부분에서 가장 현대적인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증오라고 하는 감정 자체는 그 여러분 또 표정이 막 굳어가시네. 여러분 얼굴을 지금 우리 웃자고 하는 이 시간에 그래서 이게 증오라고 하는 감정이 되게 증폭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혐오란 단어보다도 좀더 강력한 거고, 그 단어를 제가 뭐더 분석하고 뭐 그러지는, 그럴, 그거는 아닌데, 혐오라는 단어가 약간 상대를 하대하는 느낌이 좀 저한테는 있는데, 증오 이런 건 되게 동등한 차원에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기도 하고, 적대 미움 없애버리고 싶어? 아니면 내가 죽든지, 이 되게 극단으로 치닫는 타자 부정과 자기 부정의 요런 테마는 이게 되게 모던하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요게 아주 근대적이고 현대적인 태도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시대에 팽배한 적대? 이런 적대가 선생님들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우리 일상을 막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게 과거로, 이게 15세기, 14, 15세기 일본으로 간 건데요. 가마쿠라 시대라고 하던데요. 여기가 이제 그 전국 시대 본격적으로 이그 다이묘들이 일본의 이 이제 중소 단위의 이막이 영웅들, 그 다음에 이 장군들이 막 활약해서 전쟁을 막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는 시대 직전을 다루고 있어서 14, 15 무렵이기 때문에 이제 되게 그 옛날이죠. 그런데 거기서 다루는 정서 문제 이런 거는 증오라고 하는 현대적 감정이고, 일상적으로 이게 너무 흘러넘치는 시대라고 하는 거를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 90년대 작품이죠. 이렇게 딱 포착을 해가지고 펴낸다는 점에서 점점 미야자키가 모던해지고 있다는 생각도 저에게는, 그러니까 되게 현대적인 문제로 들어오고 있고, 자연의 증오를 다루고 있지만 증오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 누구나 지금 가지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 아까 보영쌤이 말씀해주신 자연이라고 하는 것에 한편으로는 인간화이긴 하지만, 어떤 자연과 문화의 이분법은 넘어가는 태도여서,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이 준비하려고 애써본 거는 공간에 대한 얘기, 여전히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가장 큰 성취라고 할수 있는 게, 교수님 보신 이 숲과 자연이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묘사해 가는 건데, 그 대단한 수준에서 막이그 숲의 깊이와, 그걸 나오는데,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에게 여러 가지 과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깜짝 놀라셨죠? 토토로에서 일이 온다는 거는 너무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부드럽고 포근하고 푹신했는데, 이제. 살기 등등하고 저기에 차서 이렇게 그 증오와 저주의 자연으로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요런 문제가 미야자키에게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지금 가고 있는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형상화 문제에 있어서 미야자키가 토토로 이런 것도 형상화했지만, 아까 감정을 형상화한 부분도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감정을 형상화한 것도 되게 놀라운데,
이게 그림으로서는 동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애니메이터들이 죽어나간 작품이 이게 됩니다. 이게 동물이 지난주에 왜 5살이 뛰는 거랑 12살이 뛰는 거랑 달리기 강의를 막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개가 뛰어야 되고 멧돼지가 뛰어야 되고 고다마가 떨어져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 사슴의 움직임이 동물의 육화라는 게 아주 큰 과제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보육쌤 말씀하신 것 중에 세부의 나무의 육화. 아까 그 지난주에 제가 우쌤이 도토리 어디냐 이러셔가지고 제가 여긴 도토리가 나오나. 근데 이제 도토리를 비롯해가지고 나무 하나하나에 대한 성찰도 들어가고 동물에 대한 성찰도 들어가고 감정에 대한 성찰도 들어가고 이런 형상화의 성찰을 들어가는 거 와중에 인간에 대한 스펙트럼도 엄청나게 많이 펼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진실로 대작인 거예요. 그 토토로도 우리가 이제 완전히 뿅 가가지고 막 행복하고 또뭐 이건 아니야 막 이런 와중에 이제 아주 잘 보냈지만 이 작품부터는 미야자키 하야가 월드 와이드 클래스로 이제 나가는 작품이기도 하고 이 작품이 가진 형상화의 스펙트럼이 지금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래서 나중에 시간에 쫓겨가지고 결국 이제 CG를 이렇게 외주 이런 거를 조금 요청하게 돼서 지브리 그 사상 처음으로 CG를 본격적으로 쓰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그 제왕신 막 이렇게 막 뛰쳐나오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마지막 마감 이런 거는 급해가지고 막 그런 걸좀 하기는 했는데 이 CG부 자체가 되게 적극적이어서 어떻게 그 2D, 3D를 잘 믹스할 건가를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도 한 획을 그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자, 그래서 이 캐릭터의 형상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어떤 문제의식 속에 여기 아주 중요한 테마가 들어오는데 신이 죽었다라는 테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역사가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대한 미야자키의 성찰이 있는 거죠. 미야자키의 성찰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쟁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제철 마을을 다루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죠. 철의 본질을 이해하고 싶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다 철갑으로 이렇게 이제 타이거 모스, 그 우리가 사랑했던 그 해적 할머니의 비행기는 선으로 돼 있는 건데, 이후에 비행기 자체가 이렇게 철로 이렇게 가고, 바람이 분다에서는 이 철을 어떻게 다룰 건가를 고등어뼈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이 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철기, 철, 요거의 기원에 서서, 철의 꿈 같은 거를 또 해석해보는 장면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테마가 떠오르시죠? 저는 전쟁에 있어서도 너무 그 멧돼지들이 자기 이렇게 우리 싸워야 된다고 이러다가 고기 되겠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화장을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자존이 걸릴 경우에 싸울 수 있다 이런 거고 이 단순한 평화주의자가 아닌 거고 에보시도 싸움을 안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왜 인간이 싸울 수밖에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제를 성찰해 가고 있어서 공간 그다음에 캐릭터 그다음에 그 문제 자체가 전쟁 그다음에 뭐 사랑도 있네요 사랑 그다음에 역사의 문제 복합한 전체가 이렇게 또 그러시죠? 네, 그래서, 네, 그 모용쌤도 말씀하신 거지만, 이게 우리 점점 그런 느낌을 저도 받고, 아마 선생님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이게 왜, 실사로는 좀, 이게 왜, 만화책으로는 좀, 어떤 그런 느낌이 떠오르시죠? 이 문제가, 제가 첫 시간에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저의 문제의식이긴 한데, 비전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비전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현실이 아니고 내가 보고 싶고 구현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세계에 대한 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당겨오기 위해서는 실사가 가진 너무 현실 구속력, 이런 것도 있고, 만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호흡이 더 미야자키 하야오가 중요한 그 생기의 비전에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근데 요게 모노노케의 힘에 여기에서 이제 질주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가장 인상적인 건 이제 비행 장면이 없는 작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아주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날지 않는다라는 게 미야자키 하야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인지를 또잘 보여주고 있고, 이 철의 꿈 날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천천히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날지 않기 때문에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걷는 면 이제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 모두 다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뛴다는 것이 공간, 이런 얘기도 하게 될것 같고요. 공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숲, 이걸 이제 전체를 포괄하는 공간이라고도 할수 있고, 전그 직접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본 거는 세 군데의 마을입니다. 마을인데, 1번 어디? 네, MEC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이 마을은 어디에 있다? 네, 동쪽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서쪽으로 가는 길에 농지가 깨끗한, 그러니까 거기를 한 군데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를 하나 지나가고 여기서 지코를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서쪽에 도착하는 거죠. 전체는 동에서 서로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신화도 대부분의 제가 읽은 많은 신화도 동에서 서로 가는 요 리듬을 되게 좋아하고 레비스트로스도 어딘가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해가 진행한다는 방향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 애호가 있다. 이래서 그 이제 동에서 서로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서쪽이라는 거는 뭐이 이후에도 계속 그 라퓨타를 포함해서 뭐 아니면 여러 가지를 포함해가지고 서쪽이 진행 방향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 자, 여러분, 글쓰기 수업을 한번 해볼까요? 자, MEC 마을을, 그 특징을 하나씩 꼽아보겠습니다. 수용쌤, 이 아시타카가 출발하는 마을의 공간적으로 가장 큰 특징은 뭐?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표정이 또, 시험 보는, 뭐 이게 대입도 아닌데. 가운데가 있나? 다 모이는? 그렇죠. 여기는 비교를 MC,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쪽 마을과 동쪽이 극에서 극게 있는데 두 개의 가장 큰 차이가 서쪽에는 이게 없고 동쪽에는 이게 없고 서쪽에는 이게 있습니다. 뭐? 총 아니에요? 총? 아, 그렇죠. 아니, 총 자. 갖고, 여기 농경사회고, 완전히 농경이고, 여기는 활로 쏘고, 여기는 칼, 이런 거만 하는 거야. 숲이랑 강가가 이렇게 테두리 쳐져 있잖아요. 서쪽은 테두리가 네네네네. 이렇게 네. 이 마을을 강가 구성하는 주변에 겁니다. 마을. 공간적으로 마을을 구성하는데, 이두 마을이, 마을을 지을 때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마을,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쪽은 역시 농사를 안 짓습니다. 농경은 중간에 있는 거. 이 어떤 역사의 진행 방향으로 들어가 있고, 서쪽이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되게 궁벽하게 그려져 있고, 이제 하도 영화를 많이 보셔서 줄거리가 다 깨지는 경험을 하셨죠? 이게 줄거리가 보면 볼수록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이런 게 있었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이 도착을 할 때, 서쪽 마을에 도착을 할때 아시타카가 아주 특징적인 거를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가는데요. 일단 두 마을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성이 녹색의 밀도가 다릅니다. 녹색의 밀도가. 동쪽에 거의 녹색이 없고, 이게 지금 제철 마을에 타타라. 일본이, 제가 어디 막, 그 뭐, 찾고 찾아보니까 이렇던데, 사철이라고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뭐 철광석 이런 게 있는 땅이 아니라, 용암, 뭐, 그러니까 화산 이런 활동, 이런 것 때문에, 사철이라고 해서 이렇게 철 쪼가리 이렇게 흩어져 있는, 파묻혀 있는 거죠. 강이라든지 산에. 그래서 사타라 마을 들어갈 때, 비가 주룩주룩, 일단 분위기가 쎄하지 않습니까? 주룩주룩 오고, 이 사람들이 철을 팔아가지고 쌀을 실어 오고 있는 거잖아요. 소몰이꾼이 힘들게 막 가면서, 이 중간에 나무가 없어요. 그다 베어가지고, 철을 녹이기 위해서, 그게 너무 고도로 불을 떼야 되니까 나무를 베가지고 숨 만들라고 일일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여기 다 고갈시켜버리면 이들은 다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럴 정도로 지금 완전히, 그리고 그 다음에 장면이 뭐냐고, 뭐가 나오냐면은, 그 다음에 빈대서 뭔가 이렇게 뭐 캐고 있어요. 되게 이제 노동의 현장. 그러니까 지 전작의 라퓨타 같은 경우에도 이 문명의 어떤 모습, 기계의 모습 이런 거막 보여주면서 도시가 막 이루어지는 모습, 그리고 비행기가 다양하게 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그 원령공주 모노노케 히메는 메인 배경이 되는 타타라 마을은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되게 힘들게 하고 있고 인력적으로는 성분을 뒤집은 것도 되게 많고 그런 것도 되게 재미있는 거죠. 마을로 가장 큰 특징은 타타라 마을은 다 둘러싸여 있고 성벽처럼 되어 있고 이게 그 뾰족뾰족하게 나무를 깎아 방어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동쪽 마을은 방어를 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제가 이렇게
보고 보고 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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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고 제가 이렇게 생각한 동쪽과 서쪽의 가장 큰 차이는 문입니다. 문. 동쪽 마을은 문이 열려 있고 서쪽은 문이 늘 닫혀 있고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에보시가 이제 아시타카를 마중나가라고 하는 거는 마을이 파괴돼서 문이 없다라기보다 이게 공간적으로 구현되기 전에 그 철기 마을인 그 마을이 되게 폐쇄적이고 집단 보호적이고 되게 규율이 엄격하고 에보시 말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모두 에보시만 바라보고 이제 에보시 사바 에보시 사바 약간 그 나우시카의 우리 나우시카가 나우시카 이런 게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에보시 말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쪽의 장로회랑도 분위기가 다릅니다. 동쪽에 이게 모두게 그 웅쌤이 그 보셨던 것처럼 미야자키 하야오는 과연 페미니스트인가? 이게 이제 웅 선생님께서 냅다 던지신 큰 돌이 그런데 이게 제가 과연 페미니스트다. 왜냐하면 여성을 다루는 스펙트럼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자를 형상화하는 것보다 여자를 이런 여자 저런 여자 그러니까 성별로도 너무 다채롭게 그리는데 특히 원령공주 요 작품에서는 모든 마을의 수장이 여자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경은 지금 아마 남자일 것 같은데요. 주로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동쪽 마을의 그 문현은 점을 치지 않습니까? 이게 점을 친다는 것 자체가 독단이 아니고 이해고 결과고 받아들이고 순응인데 저쪽에 서쪽에 끝에 에보시는 자기의 그 자기 판단으로 막 가는 거죠 막. 그래서 에보시가 판단을 안 내리는 그 공백 지역에서 사람들이 주춤주춤하거나 에보시가 이렇게 원령공주랑 싸우다가 이 아시타카가 퍽 쳐가지고 쓰러질 때그 마을의 여자 한 명이 어떻게 해야 돼? 에보시사만 하다가 총을 쏘게 되지 않습니까? 약간 그 공백 상태가 되게 위험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마을에 에보시 주변에 쫓아다니는 그 아저씨 한분 계십니다. 그 아저씨. 제 이름 똑같네요. 그 아저씨가 또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아저씨 공무원이고. 그 아저씨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 뒤에 이 서기가 계산하고 있어요. 문서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을 데리고 있다는 점에서 에보시의 그 타타라 마을은 그 지코라고 하는 스님이 늘 종이 들고 다니는 대단히 그 왕국적인 거죠. 왕국의 폐쇄적이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바깥을 볼때늘 자기를 반쯤 숨기고 보거나 아니면 모욕하기 위해서 우르르 보거나 아니면 총을 쏘는 그 구멍으로 보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간단하지 않은데 그 마을 안에 들어가는 건다 팔려간 여자들, 한센병 환자들, 제가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한 거에는 아마 에보시도 당연히 팔려갔을 겁니다. 충분히 그거는 가능한 거죠. 팔려갔고, 팔려간 데서 이게 주설이던데, 전 남편 유언을 잠깐, 유산을 잔뜩 받아서, 얘가 이렇게 마을을 꾸렸을 거다. 이런 해석이 뭐 어디를 이렇게 그래서 과연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에보시가 그 약자들에 대해서 공감을 가진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전쟁 중에 그 지코보다도 더 무섭지 않습니까? 낙오병 버리고 가잖아요. 오늘 제가 이제 나오기 전에 애들이랑 야 이제 보자 이래가지고 셋이서 봤는데 애들도 저건 정말 나쁜 일 아니냐고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싸운 사람을 버리고 가 이걸 아시타카가 데리고 오잖아요. 자, 그 이제 공간적으로 대단히 폐쇄적이고 동쪽 마을은 폐쇄적이라기보다 어떤 느낌이 그러면 강필쌤 어떠십니까? 동쪽의 특징? 뭐 그러고 보니까 그런 특징이 있었나요? 아무튼 그렇죠, 그렇죠. 서쪽은 진짜 유달리 문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은 사람들이 받아야 돼. 다 서둘러서 들어와서 문이 딱 닫히면 끝나는 거고 계속해서 외부에서 그막그 외부 사람들이 들어올 때도 계속 아무튼 문이 열리고 나중에 총 맞고 나갈 때도 그 문을 한 손으로 밀어서 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문에서 이렇게 들어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에 비해서 동쪽은 그 그런 게 문이 없는 열려 것 같아요. 있습니다. 열려. 근데 열려 있다는 거를 이제 주위에서 제가 보게 됐는데요. 열려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다 열어둘 수는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숙제를 하자. 이런 것도 있고, 시간을 지키자. 이런 것도 우리 문턱이기 때문에, 그거 없이 모두가 줘. 이런 거는 어떤 신체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신체도. 근데 그러면 그 열린 문이 뭐냐면은, 알수 있죠? 그, 나갈 때 인사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목한 건데요. 열려 있죠. 그런데 뭘로 닫느냐면 말로 닫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주목을 한 거고, 지금 이제 보영쌤은
숲이 여기가 이제 집대성이 된다. 보영쌤 우리 낯이 이제 시작을 했다고 했었습니다. 보영쌤을 기절시킬 다음 주가 우리 산꼭대기죠. 우리의 그 정령론, 수불론의 산꼭대기는 센가 다음 주가 센가 치이로운 거죠.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거기다 다 쏟아부어야 되는데 숲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지만 이것이 숲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단 한 장면이 거기 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요 앞에 동쪽 마을은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아시타카 나갈 때 걔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죽은 재앙신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마을이지만 산 저주받은 애는 데리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주 그리고 그 증오, 그 미움의 본성이 뭐냐면 이게 뭐 잡아먹는 거잖아요. 미움의 본성은 잡아먹는 게 정말 분석을 저는 과연 그렇다 했는데 증오는 증오를 낳고 이게 아니라 증오는 계속 이렇게 잡아먹는 사람을 자기를 갉아먹을 뿐 아니라 옆 사람을 잡아먹어. 근데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을 갖는다는 거를 미야자키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증오 저주를 받은 아시타카는 마을에 못 오기 때문에 나갈 때 우리는 배웅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배웅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잘 가. 그러니까 이건 여행이 아니에요. 이거 추방당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타카는 여기 끝에 얘가 왜 자기 집에 안 가지 궁금하셨죠? 자기 집에 갈수 없습니다. 이 마을의 규칙상 한번 나가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이게 되게 순응적이지 않습니까? 우린 이제 소멸하는구나. 이런 걸 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아시타카가 왜 자기 마을로 안 가고 이쪽에 에보시에게 남는 것인가?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마을 분석에서 핵심인데요. 아시타카를 배웅하러 가라. 마중하러 가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보시가 만들어 놓을 새 마을은 우리 좀더 좋은 마을을 만들어, 이건 그 아시타카를 데리고 있는 마을이잖아요. 아시타카 저주가 다 풀렸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요게 이제 해석의 포인트고, 저는 저주는 다 풀리지 않았다고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위험, 그리고 이방인, 아시타카의 별명이 있습니다. 괴물이라고. 초반에 빨리 나오죠. 아시타카가 하이브리드인데. 아시타카는 갖죠. 총알을, 그러니까 그 저주가 자기 몸에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재밌죠. 저주에도 등급이 있어가지고, 그 에보시 마을에서 누가 안돼! 하고 실수로 썬 거는 치유가 되는데, 이렇게 다른 거, 정말, 정말 증오가 품은 거는 그 수준에서 치유가 안 되고, 그러니까 신에게도 위계나 등급이 있다는 걸알수 있죠. 죄에게도 미움에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미야자키는 어떤 미움은 가져가야 되고 어떤 미움은 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도 알수 있고 그리고 그 되게 존재의 그 성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볼수 있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이 동쪽 마을에 더 집중하면은 그저 이제 저 무녀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재앙신이 죽었을 때 여기에 우리가 당신 무덤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이게 미야자키의 말인데요. 여기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모든 그 미움에 찬 것들에게 편안한 잠을 이렇게 그 내가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 무녀 같기도 하고 미야자키 자신이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관점을 보면 이 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막루라고 생각했어요. 날지 않는데 높이는 어디 있는 걸까? 그냥 제가 굴뚝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런데 망루에 올라가는 장면 앞부분 기억나시죠? 막 그리고 너무 멋있죠. 얘가 숲을 달리잖아요. 숲이 그늘과 빛이 막 동시에 비추는 장면이 제가 이렇게 과잉 해석하는 건데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 청년이 자기의 그 야쿠르를 타고 계속 걸어가면서 빛과 어둠을 동시에 막 하다가 자기 마을에 오면 그 마을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마을이 담이 있는 대신에 이렇게 그 숨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에보시의 마을은 솟게 해놨잖아요. 오지마. 근데 이거는 자기를 숨기는 거죠. 숨기는 거고. 그다음에 원로회가 있던 것도 그 벽에 높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탑 위에 있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동쪽을 되게 재미있게 봤는데요. 여기서 보영쌤의 그 질문, 이 숲에 대한 형상화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41년생일까요? 1년생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41년생이고 아버지가 군수공장하고 뭐 이렇게 전쟁기에도 유복한 자신에 대해서 되게 그래도 됐던 것일까? 그러니까 이게 그
전쟁 협력이죠. 그 부역했다라는 그거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고, 그런데 그 어린 시절을 그막총 이런 거 철기 뭐 이런 거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아무것도 몰랐으니 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대 50대 넘어갈 때놀거 없고 막 이럴 때 근처에 제철소 가가지고 형이랑 하루 종일 구경하면서 어떻게 저 불이 저 부드러운 금속을 녹여가지고 맨날 맨날 보고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하게 박혀 있기도 하고 전쟁 무기 탱크 비행기 다 좋아했는데 나중에 이 패전하고 나서 50년대 막 이렇게 넘어가고 청년이 되고 20대 되고 이렇게 할때아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일이었나. 근데 이제 여전히 자기 앞세대가 이렇게 술만 드시면 이런 얘기도 막 하시는 거를 본 거예요. 만주에서 내가 몇명 죽여봤다고 이런 얘기를. 뭐 이것도 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죠. 뭐 그런 뭐 객기와 그 어리석음이 막 만취된 상태에서 막 나오는 거를 보고 이제 너무 염이 일어가지고 이 섬을 떠나고도 싶고 그런데 자기는 너무 철이 좋고 이런 모순에 괴로워했는데 그러다가 진짜 우연히 문고판 조형문화론이라는 어떤 책을 보고 어머 조형문화론이 일본의 기본 바탕이구나라고 하면서 되게 해방감을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된 후에 마음이 되게 편해졌고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이그 아주 끔찍한 일의 그 일본인 상으로부터 글쎄 그것보다 더큰 범위에서 일본인 다움을 생각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조형문화론인데요. 조형문화론은 우리는 동백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놀라셨죠? 동백꽃인데 이게 사철 푸른 화렵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길이석에서 중국 남동부, 우리도 여기 한반도 아랫부분 슬쩍 거쳐가지고 일본의 그 남서 지역 한반 정도를 차지하던 이 아주 짙은 녹색 수림이었는데 지금은 1.2%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배도 재생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계속 배해가지고 지금은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서 그 야쿠시마 이 책을 제가 강필 선생님이 사주셔가지고 읽었는데 여기 한 챕터가 미안 그것만 이제 오늘 급해가지고 봤는데 어떤 여관의 무구심 얘기 그러면서 담배 피신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제 되게 감동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미야자키 전체가 숲에 대한 사상이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데 조형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그 인력적으로 보면 직접 전파가 아닌데 식생이 같기 때문에 문화가 같다라는 어떤 그런 론인데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남부도 예를 들면 끈적끈적한 나토라든지 우리 떡 찰진 떡 있지 않습니까? 떡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끈적한 느낌의 음식을 좋아한다.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아시타카가 들고 있는 그릇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칠기 이런 이제 그 어떤 특정한 그릇의 문양 뭐 이런 거를 또 좋아한다. 여러 가지 문화적 패턴을 히말라야 남서부터 어떤 연구하는 책을 미야자키가 문고판으로 우연히 보고 아 이렇게 그 다채로운 영역대에 그러니까 내가 일본인이라는 게섬 사람인 게 아니라 이 숲의 정기와 함께 생각할 수 있었던 저 대륙의 어디랑 연결된 존재로 일본인을 다시 정의하는 작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출발점 반환점이라고 하는 미야자키의 인터뷰집에도 있는데 궁금한 건 그겁니다. 이 원령 공주에서 그럼 그냥 표면적으로는 조형 문화에 대한 애호가 들어갔던데 뭐가 조형 문화야? 이제 요거를 해석을 하는 것이 저의 그 동쪽 마을 해석론인데요. 이게 그 애니메이션의 조형 문화의 특징인 무슨 그 사철 그 녹색 화렵 나무를 그린다고 해서 조형 문화를 그 숭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형 문화의 특징으로 뭐를 생각한 거야? 혹은 일본인 다음으로 뭘 보시는 건지를 제가 생각했을 때 아시타카인데요. 이 아시타카와 함께 그 망루입니다. 망루. 망루가 너무 건축학적으로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잘 그런 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한 건데 선생님들은 그 바쁘시니까 드라마도 안 보시고 그러시죠? 저는 많이 보는데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건축인데 그게 수렵 사회의 텐트 짓기 이래가지고 실제로 텐트 짓는 시간 그대로 사진 찍어서 편집해서 올라간 거 있거든요. 그냥 2시간 내내 텐트를 짓는 거를 보고 있는 전혀 즐거워하지 않으시네요. 하여튼 그런데 나올 법한 이런 이렇게 건축물인데 거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들은 방어를 한다기보다
보는 거지 않습니까? 아, 뭐가 온다. 뭐가 간다. 그다음 필요하면 숨고 또 필요하면 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조망한다. 시선이 되게 스펙트럼이 넓다. 그리고 시야가 넓고 깊다는 것이 이제 뭘까 이런 거를 제가 조연 문화의 특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시타카의 성품이랑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시타카가 이해가 잘 되셨나요, 문화쌤? 거의 마지막쯤에 아시타카가 이제 그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서 그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 저는 이제 이둘 사이가 좋아졌으니 어떻게 같이 마을을 새로 꾸리나 이런 기대를 했지만 함께 사는 건어그 원룡공주는 다시 숲에서 그 숲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 아시타카는 마을에서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어떤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게꼭 같은 곳에서 공간에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이런 게 되게 좀 인상 깊었고요. 그 막루 같은 경우도 그 에보시의 마을에도 그 모를 살펴보는 막루가 있는데 그 철책 안에서 이제 그걸 감시하고 공격하는 대상으로 안에 있는데 그 동쪽 마을에서는 그 마을의 테두리 바깥에 있잖아요. 그 들판에.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좀 인상적이었고 무언가를 이렇게 뭐 이렇게 대하는 태도나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대단히 수동적이면서 이 마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역시 미야자키가 좋아하는 앎의 의지에 추종된다고 할수 있는데요. 저주를 없앨 수는 없어. 그런데 혹시 사슴신에게 물어보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 알아봐. 이거지 않습니까? 해결의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알아봐. 그리고 이제 그 점을 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해. 그러니까 이 조형 문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근데 이제 그게 서쪽으로 진행될수록 철기가 올수록 지금 이제 1.2% 일본에서도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거니까 없어질 건데 그 근원에서는 이 시선에 이렇게 그 광대하니까 나는 여기 있고 너는 저기 있는 게 우리가 서울과 세종만 해도 멀어 죽겠는데 여기는 그 웬만한 거는 요 정도 자기 시야 안에 다 들어오는 범위다. 이고 그리고 이제 아시타카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폰유를 하게 되면 쇼스케가 훌륭하냐 아시타카가 훌륭하냐 이런 이제 그 대격돌을 할수 있잖아요. 그 쇼스케파와 폰유 아시타카파 그리고 미야자키가 정말 대단한 게 라고 생각하는 게 나우시카에서 이거저거 다할수 있는 애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주인공을 더 밀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 주인공이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연애 그 예능 프로에 포맷을 계속 반복해서 쓸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캐릭터를 반복해서 이 드라마 저 드라마 나올 때 아주 이동국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도깨비의 그 사신으로 그 뒤로는 왜 저분은 자꾸 귀신으로 나오시는지 그 제가 어쩌다 아 여러분 텔레비전 안 보니까 이런 대화의 단절이 있네요. 아무튼 그래요. 그 분이 틀 때마다 제가 옛날에 그거 아니야? 정신차리고 여주인공이 다 달라. 아 뭐야? 아니 아무튼 이렇게 이제 자기 캐릭터를 반복 재생산할 수가 있는데. 미야자키는 그런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매번 새로운 한계와 새로운 문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로 능력 있는 자를 아시타카를 형상화하는데 아시타카는 다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죄가 아니에요. 아, 여기 도스토옙스키의 위대한 대신문간의 테마가 온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죄가 없는 애가 왜 죽어야 되냐고. 이 되게 신학적 질문인데 아시타카도 그 원령공주도 죄가 없죠. 죄가 없는데 왜 이걸 감당해야 되냐는 질문이 이 안에도 들어가 있는데 아시타카는 자기 죄, 자기 잘못 이런 게 하나도 그다음에 그 여러 동네마다 욕먹지 않습니까? 이 배신자, 이 배신자, 이 배신자. 그런 존재를 나중에 에보시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은 이제 다른 마을이 되겠죠. 근데 이 아시타카의 이러한 내 문제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시야가 되게 넓다는 거고, 이 삶에서 이 일도 저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나와 무관하지 않고, 그런 거 어떠셨어요? 저는 중간에 모로가 내려가라고. 그리고 이제 그 오코노 누신가요? 지금 네 오늘은 내 봐주는데, 이 숲을 떠나지 않으면 다음엔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숲의 의미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시타카 그래서 이거 빠져나가나 싶었는데 에보시 마을에서 안돼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아시타카는 점점 무기를 버려요.
중간에도 한번 버리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아예 이제 마지막 활이 부러졌다고. 그것도 참, 쏜게 아니고 부러진 거죠. 근데 이제 맨몸으로 말로 해가지고, 그치, 참으라고, 진정하라고 이렇게 말로 계속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 다음 주가 하는 센과 치료의 모험에 말의 무게, 이거를 하게 되는데요. 말의 무게라는 거는 약속의 무게죠. 약속의 무게. 그러니까 이게 철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그리고 숲에 대해서 말의 무게, 조형 문화론이 이 상호, 서로 간에 적대를 품었다기보다 비적대적이죠. 비적대적인데 모순이 있는 거예요. 네가 싫진 않은데 죽여야 돼. 이런. 비적대적 모순 속에서 서로에게, 그리고 아스타카가 인사를 되게 잘하는 거 보셨죠? 얘가 자고 있는 지코에게도 인사해 간다고. 그 다음에 에보시 마을 나올 때 그동안 고맙, 그러니까, 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 구해줘서 갔는데도 어디를 나올 때는 반드시 인사를 하고 그런 것도 이제 볼수 있죠. 그래, 말의 힘이 살아있다든지 시선이 되게 넓다든지 타인의 고통을 동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받아가지고 같이 감당을 하다든지 그리고 살아라는 메시지를 자기가 이렇게 전파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도 이렇게 할수 있고 또 동쪽을 좀 생각하면은 서쪽이랑 이제 다른 게그 아까 무녀도 있지만 그 아시타카가 이게 이제 아시타카도 그러고 보니까 사람을 여러 죽이지 않으니까 팔도 자르고 이팔 자르고 목 잘린 부분이 이렇게 당시에 너무 많이 일부 10명 중에 한 명이 봤다던가 맞죠 토토로쌤 이 작품이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일본 열도에 그렇게 볼 정도로 막 봤는데 애들 보여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미야자키 하야오가 보여줘라 그랬다 말았다 그랬다가 왔다 다시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게 아시타카 본인이 원하지도 않지만 저지른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시타카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타인의 죄를 받기도 하고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뭐 이게 무시한다기보다 그걸 이제 어떤 감당을 해나가는 존재가 동쪽마을 출신이고, 그 동쪽마을 자체의 어떤 조망성, 그다음에 도입부에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제가 또 주목한 게 동쪽마을 마지막에 그 가야 있지 않습니까? 여동생. 아이고, 셋다 얼굴이 똑같이 생겼던데. 아, 여기 같은 가야. 가야를 자세히 보면 구별할 수 있는데, 가야가 원래 배웅하지 않는다는데, 배웅하면 안 돼. 그런데, 아, 나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그러니까 이게 에보시 마을에 에보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람들이 총을 들이댔으니까 이게 총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 것처럼 불안해, 불안. 사람이 언제 공격적이 되냐면 불안해지는 거죠. 방어를 그런, 근데 말의 힘이 살아있다는 게, 이게 총의 힘이랑 맞먹을 정도라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그 가야가 나 괜찮아. 그러면서 나 오빠를 기억할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을 자체가 이제 뭐 일본 역사에 보면 야마토, 이 농경의 야마토가 이렇게 그 에미시라고 하는 어떤 수련 민족을 막 이렇게 밀어가는 역사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 밀려갈 텐데 이들이. 그런데 기억하겠어가 있고 이 후손들이 에보시의 새 마을로 들어갈 거니까 미야자키 하야오는 역사에 대해서는 낙관하고 계시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쪽 마을의 망루라고 할까? 이, 그리고, 뭐, 동쪽 마을 또, 수정쌤 어떠십니까? 동쪽에 대한 어떤. 저도 그 막루가 인상적이었는데, 무슨 침입자를 보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게 우뚝 서 있는데, 그 형태가 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거꾸로 해놓은 건데, 사실 그 할머니 있잖아요. 그 사먼이 네네네. 펼쳐놓은 돗자리 위에도 그 삼각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맞습니다. 벽에도 그 삼각형, 그 역삼각형, 그 망루의 모양대로 삼각형이 나열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삼각형의 의미가 궁금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이 영화에서는 그 빨간색이 있잖아요. 그 에보씨가 쓰고 있는 모자도 그렇고, 그 동쪽 마을에 있는 그 삼각형도 다 빨간색이거든요. 그리고 그 남자 주인공, 아시타카도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예, 빨간색 모자, 빨간색을 되게 선명하게 쓴게 조금 인상 깊었던 것
네네. 빨간색, 색감 가지고도 우리가 만약에 이제 미술을 한다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 같은데요. 양쪽 다 빨간색이 배포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의미를 충분히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의 스펙트럼도 되게 넓고 다양한 것 같아요. 이그 제왕신의 그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검붉다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피를 막 흘린다든지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고, 이게 이제 가장 논란이 된게 에보시의 립스틱인데, 원래 이게 이제 가마쿠라 시대를 고증해 가지고 미야자키 선생님이 공부를 막아뭐 웬만한 그 전문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복색, 치마 길이, 신발, 그다음에 이걸 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 지브리스트를 다니시면서 그게 아니라 길이가 여기서 좀 짧아야, 아니 거기 묶는 게 아니고 막 해서, 근데 이제 에보시에 이 립스틱 빨간 걸 고집을 하셔가,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그때 립스틱이 없었는데 저 색깔 쓸수 없지 않냐고, 아니 그건 또 이 캐릭터 성격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증과 그런 거가 결합된 건데요. 빨간색에서 가장 많이 분석을 하는 게,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한 거를 보니까 에보시의 빨간색이고, 이게 이제 되게 강렬한 거고, 그다음에 욕망이기도 하고 자기 주장이기도 하고, 그 에보시의 립스틱은 수현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 가져야 되겠어. 그러시 누구 보라고 저렇게 빨간색을 누구 칠했냐. 보라고? 너무 좋네. 누구 보라고? 그렇죠. 그 자나 깨나 그 빨간색으로. 그래서 정말 그 캐릭터를 좋아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모노노케 히메보다 더 좋아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노노케 히메보다 색깔, 뭐랄까, 그 그냥 저의 해석인 거죠. 그리고 되게 입체적인 캐릭터를 만드신 거지 않습니까? 너무 자비로운데 너무 무자비하고, 너무 통찰력이 있는데 너무 대책 없고, 그리고 원령공주랑 닮았죠. 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원령공주 같은 대사 얘기하잖아요. 난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둘이가 되게 동형인데요. 동형이라고 보면 빨간색을 둘다 배치를 한 거고, 에보시한테 좀더 이렇게 블링블링 하달까요? 뭐라 그래요? 반짝한 그런 거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요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색감이 녹색도 많이 쓰시기도 하셨지, 보통 색을 많이 개발하신다고 하시니까요. 빨간색의 모험이기도 하겠네요. 해질녘 이것도 전 되게 좋던데. 그래서 동쪽이 어떤 그러한 공간적으로, 은남쌤 어떠십니까? 살고 싶다면 동쪽인가? 네. 이게 아까 선생님이 비절대적 모순을 이야기 하셔가지고, 네. 이게 사람들이 다 적대하잖아요. 네. 근데 적대를 어떻게 비적대로 이해할 것인가의 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적대하면 화해하고 막 조화와 평화를 부르짖었잖아요. 협상하고. 근데 이 오히려 그 적대를 비적대로 가기 위해서 투쟁밖에 없다고.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너무 좋네요. 투쟁이나 전쟁, 싸움. 네. 왜냐하면 굉장히 다 드러내는 것 같아요. 각자의 입장을 최대한. 그런 다음에 깨어날 수 있는 어떤 비적대적 모순? 그게 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싸워야 된다. 얼마나 하면 좋아요. 좋아.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은남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이제 전쟁이 인상적인 게 각자 이유가 다릅니다. 각자 사슴신을 죽여야 된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운다는 게 같은 떡을 놓고 둘이서 싸운다는 생각도 할수 있지만, 미야자키 하야 세계에서는 이 지금 자기를 밀고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선이 있고, 이게 타인과는, 이게 난 나기 때문에 화해할 지점이 없는 데까지로 가서 둘 중에 하나가 죽죠, 결과적으로. 다 죽든지. 그러더라고 해도 이게 비적대적이다라는 세계관을 가지지 않으면은, 그리고 은남쌤 지금 보신 것처럼 인간은 싫은데 너는 좋아. 요 태도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전쟁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정말, 놀랍죠? 숲을 위해서라도 나를 바치면 안 돼요. 저는 그 메시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숲이 살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아니야.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이게 모든 주인공들이 그 라퓨타에서도
라퓨타 저것만 없었다면 아니야. 저 덕분에 우리가 만났잖아.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요 조건, 그리고 여기는 그 얘기를 그 에보시 마을에 누군가가 하는 거죠. 에보시 마을에 이제 제철 일을 하는 그 한, 그 여성이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남편, 말안 듣는 남편. 어떻게 그 집안이. 그래서 아, 조용히 하라고. 일단 살고 봐야 돼. 살면. 이런 태도라는 게그 이제 비적대적인 모순이라는 요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이렇게 생각거리가 남고 그래서 전쟁이라는 걸 되게 장엄 그 음악도 여기 처음으로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에서 그 이전에도 처음부터 이제 히사에 시조가 많이 참여했는데 여기서부터 아 이게 사운드가 이렇게 되게 공명을 많이 해야 되고 좀 울림이 커야 돼서 오케스트라다 해서 여기서부터 오케스트라를 써가지고 스케일이 여기서도 또 되게 웅장해지고 미야자키 하야오 대부분의 영화가 같은 테마가 이렇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기 되게 고담아 떨어져 죽을 때 너무 좋죠. 이런 거라든지 되게 그 반전 리듬 이런 거를 그 히사이시조한테도 되게 큰 모험이지 않았을까 싶게 파울보다 그 사운드로는 제가 우리 또 얘기하면 그것도 그 말리겠죠. 파울보다 이게 반복이 덜한 것 같고 센과 치히로는 개별 인물의 테마도 되게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가는 것도 되게 인상적인데요. 그 전쟁의 장면을 장엄하면서도 숙명처럼 그려낸 그게 숲이라고 한다는 숲이라는 걸 생각하는 데 되게 기본 모티프가 아닐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동쪽을 끝내봤네요. 24번 우리 이제 서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쪽 다 했는데요. 서쪽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아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농촌 마을 하나 지나가지 않습니까? 농경에 대해서는 다채로운 농경 자체가 아 이게 뭐 세금 걷기 좋으라고 만든 거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 일리 없고. 농경에 기대어서 살아온 지금까지의 그 만년의 인류사에 대해서 천천히 이렇게 곱씹어서 배울 게, 인간이 농경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근데 그 하나를 이제 에보시로부터도 찾을 수 있고, 뭐 동쪽 마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어쨌든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농경 마을을 그릴 때 되게 재밌게 그려놨는데요. 또 농지가 되게 반듯반듯하게 그려진 거죠. 이게 분석에 따르면 동쪽 마을은 조라던데요, 그게. 제가 조를 몰라가지고 조기장이고 농촌은 논이고 이제 서쪽은 철이니까 없는 거죠 아예 작물이 그런데 그래서 조기장 뭐요 요쪽이 이제 조여권의 어떤 작물 중에 하나다 큰 거다 이런 것을 볼 수도 있는데 농경에 인상적인 게그 절이 있었습니다 절이 절이 있고 여기 진지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농촌 마을 너무 순식간에 시장이 지나가가지고. 특이했는데 시장 아, 우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네. 시장이 특이하지 농촌에서는 농촌 마을에서는 네네. 어떤 점이? 아 시장에서 주인공이 네네. 쌀을 사고 저거를 주잖아 돈이 금금. 아닌 뭐를 주잖아 네. 근데 걔가 갖고 있는 그거는 금이 사금이 아니었죠 그건 순금 같은 거야. 순금이었어 네네네. 아, 그러니까 그 동쪽 마을에서도 금을 그 교환의 수단으로 썼나 그러면 나는 아. 조개를 준줄 알았어. 저게. 조개 같은 걸준줄 알았어. 네. 아마도 물물 교환일 겁니다. 글쎄. 물물 교환일 거고, 물물 교환일 거고, 왜냐면은 에보시가 철을 들고 쌀을 바꿔오지 않습니까? 중간에 아마 쌀을 얻으러 거기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 물물 교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돈을 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신용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달라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장이 있었고 이제 마을 있지 않습니까? 마을의 군상, 사람들의 군상 같은 게 이제 저는 또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 하울에 그려지는 그 도시들의 그 도시 풍경 이런 거, 그다음에 나중에 포뇨의 그런 사람들 이런 것도 다 재밌게 볼수 있는데요. 여기가 사람들이 되게 그리고 그 지코가 밥을 되게 허겁지겁 먹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표정이 이제 긴장도가 되게 높은데요. 그거 시장 앞에 멀리서 아시타카가 이렇게 내려다보지 않습니까? 아시타카 뷰가 되게 높이 있어요.
그런데 날지는 않는다, 난다는 게 미야자키 하야오가 직접적으로 뭐 난다는 걸 이렇게 생각해 이런 거는 거의 그 언어화되는 것보다 내가 만든 영화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근데 이게 유추가 가능한 게 생테치베리의 인간의 대지, 그게 미야자키 하야오의 난다의 이론인데 난다는 현실의 어떤 관점으로부터 이륙해가지고 다른 관점의 세계가 무수하게 다양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임을 조망한다여서 자유의 모티프라고 하더라고. 일단 현실로부터는 거리를 두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 안정적이지는 않다는 게 난다의 비유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인공들이 날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조건으로부터 다른 걸 보고 싶은 욕망이 되게 많은데요. 아시타카가 날지 않는다. 이게 다른 건 없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간은 싫지만 너는 좋아해. 나는 여기서 살고 너는 저기 되게 현실적 조건에서 보여지는 건데, 아시타카가 이렇게 그 농촌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시작할 때 저기 막 불이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불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나우시카 기억나시죠? 바람물이 동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령공주 마지막에 바람물 같이 나오죠. 이 물이 성격이 바뀌는데 에보시 마을의 물이 약간 해자처럼 방어용으로 보이는데 나중에는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그 에보시 타타란 마을을 빠져나오는 다른 국면의 차원이 되고 바람과 물이 동시에 막 일어나는 장소가 되는데요. 나우시카를 봤을 때 우리가 그 나우시카의 그 할아버지들이 그 우리는 불을 쓸수 이렇게 조금 쓴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 타타는 불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것도 차이가 있는데 이 마을에서도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게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마을이 누구랑 전쟁을 하고 있냐면 군인이랑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싸움이 되게 복잡한 수준에서 마을은 군대랑 싸우고 있고 에보시도 군대랑 싸우고 있고 또 에보시는 또 중간에 또 적이 또 하나 나오던데요. 또 누구가 또 철을 중간에 달라고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고 막 이렇게 각축이 벌어져서 이 농지에 그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도 보여주고 결정적인 거는 이 지코랑 이 아시타카가 마을을 빠져나올 때이 지금 그 도둑이랄까 흉흉해가지고 뭐 뺏으러 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농촌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 파악되는 게 되게 비열하고 야비하고 너무 각박하고 이렇게 된 거죠. 요런 게 하나 있고 그 지금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갈수록 서쪽으로 가면 그 마을 안에서는 그 한센병 황자죠. 요거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인근에 그 한센병 그 요양원 같은 게 있어서 그 정원을 이제 우연히 산책을 하게 되신 후부터 계속 그 환자들의 모습에서 이렇게 명상하시고 생각하신 게 들어왔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을 안에는 어떻게 되냐면 농촌에서 다 쫓겨난 자들 아니면 육악에 팔린 사람들을 이제 에보시가 지켜주는 거죠. 그 안에서는 이렇게 모든 규범 같은 게 이렇게 저 바깥이랑은 다르게 이렇게 조정되어 있고 되게 폐쇄적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에보시가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세상은 철을 다루는 건 여자가 아닌데 여기선 그렇게 해라든지 여러 가지 독특한 규율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만들어 가고 여기가 이제 동쪽 마을의 대장도 여자고 샤먼인데 여기는 대장이 이렇게 이제 그총 쏘는 사람인 거죠.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서쪽의 끝에 있는 여기가 되게 이렇게, 뭐랄까. 그리고 안에 사람들이 쌀을 겨우 얻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쌀을. 철 가지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쌀을 힘들게 가져오는 걸 도입부에 마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게,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원령공주가 이렇게 이제 시시털털 노리고 있는 거죠. 요 조건에서 숲이라고 하는 적대적인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요 정도로 전체적인 이 공간의 배치도 그려지시고, 서쪽으로 진행될수록 사태가 나빠지고, 신이 죽게 되고, 하지만 요 신이 죽었다는 문제의식을 받아서 에보시가 새 마을을 건설할 할 텐데요. 공간적으로 또 인상적인 점이 숲에 대한 설명 선생님이 해주신 걸로 이 마을의 공간이랑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제가 하나 더좀 궁금했던 거는, 이 동쪽 마을에는 뭔가 집도 있는 것 같았고, 각자의 삶이 뭔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서쪽 마을은 뭔가 공동생활을 하는 듯한 느낌? 같이 자고 먹고 뭔가를 하는 듯한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었거든요. 약간 개성이랄까? 뭔가 개인의 존중 같은 것들은 조금 없는 걸까? 이 산업화 시대에 우리는 좀 그런 시대를 좀 살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돼서 공간에 대한 부분, 개인화된 어떤 느낌들, 삶이 영유되고 있는 듯한 모습, 이런 것들은 좀못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타타라 마을 자체가 철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철을 만들어내고 무기를 발명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그 여자들이 말하자면 한 3일 막 발로 이렇게 그 발로 이렇게 바람을 넣어가지고 불을 막뗄때 옆에 지쳐가지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쉬어야 돼서. 되게 노동의 현장을 리얼하게 그리기도 하고, 그 마을 들어갈 때 얼마나 큰그 가마라 그럴까요? 화덕이랄까요? 이런 걸 갖고 있는지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에, 그게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철기, 이 자체가 아주 이 사람들을 하나의 방식으로 살게끔 한다라고 볼수 있다면, 그 동쪽 마을은 기본적으로 숲, 그 다음에 그 동물과의 관계가 어떤 건지 그 아시타카랑 야쿠르 보면 알수 있지. 그냥 가라고 해도 이게 안, 그러니까 되게 유대가 특별하다는 거를 보고 있으면, 그게 다 이렇게 개인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숲과의 다채로운 교감을 해나가면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받아 되게 순응적이잖아요. 순응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숲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제가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네네. 아, 네. 그러면 철을 만드니까 어쨌든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나무가 없어서 그 숲이 가장 무성하게 우거진 그 숲에 그 마을이 위치하게 된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네네네네네.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 그렇지 않을까요? 거기 이제 그 끝자락이고, 그,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숲에 사슴신이 살아가지고, 사슴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신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치유의 숲이지 않습니까? 치유가 뭐냐면은, 빠른 죽음.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고 되게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밴 나무가 밤마다 그 사슴 신이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신으로, 자라게 하는 신으로 바뀌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숲을 일구고 있으니까 그 근처에 이 철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로 점점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려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슴신이, 그러니까 되게 시야가 좁은 거죠. 사슴신이 죽으면 그숲 자체의 생명력이 이렇게 떨어질 텐데, 그거라기보다는 사슴신을 어떻게 이용해서 이게 그 한센병 치유하는 데 도움이 돼. 그러니까 되게 시야가 되게 좁은 거죠. 근데 시야가 좁은 게 이거를 아시타카가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너무 싫다고. 그러니까 아시타카가 그 원령 공주에게 너도 인간이라고. 하여튼 그 말도 너무 인상적인데요. 도대체 너도 그 개의 딸인데 인간이라고. 그 말이 냉정하지만 진실인 거죠. 그렇게, 뭐 숲에 기생하기도 하고 의탁하기도 해야 되는. 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간이 이렇고, 숲이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인상적인, 뭐, 많은 얘기가 이제 좀 이따가 이루어지기도 할 텐데요. 이제 그 증오 있지 않습니까? 증오. 뭐, 아까 전쟁 얘기는 푸쌤이 아까 해주신 것처럼, 이 전쟁을 왜할 수밖에 없냐, 요 전쟁의 논리를 통해가지고 증오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쟁이 누구랑 누구 전쟁인가요? 일단, 네. 되게 여러 스텝이 꼬여 있다는 생각이 딱 드시죠? 이게 둘이 싸우는 게 아니네. 이렇게 돼 있죠. 왜냐면은 이게 지금 뒤로 갈수록 싸움이 복잡해져가지고, 처음에는 숲과 이 에보시 마을, 타타라 마을이 싸우는 것 같았는데, 타타라 마을이 싸워야 되는 대상은 두 개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국왕이 막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철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이제 가져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약탈도 해야 되고, 나중에 보면 에보시 마을에서 뭘, 쌀 이런 거막 들고 나가잖아요, 군대가. 그렇게 군대가 들고 나가기도 하고, 인근에 국악 말고, 옆 동네에 누가 또, 잔챙이들이 와가지고, 이거 반은 날 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철을 둘러싸서 싸워야 될, 뭐, 최소한 2자 정도의 대립각이 있고, 이 에보시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이 지금, 원룡공주랑도 싸워야 돼, 왕이랑도 거의 싸워야 돼, 옆 동네에 그 불량배랑도 싸워야 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숙가의 싸움이라고 할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이 에보시가 사슴신의 목을 베려고 해서잖아요. 그러면 사슴신의 목을 왜 베야 되냐면은 그 지코라는 스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이게 그 불로, 그러니까 영생에 도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증오의 메커니즘 아닐까요? 영생이니까 나의 지속이죠, 나의 지속. 나의 주장, 나의 삶의 지속을 욕망하는 것이 사슴신의 목을 따오라까지가 됐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욕망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전개가 되고 증오나 적대는 어떠한 마음이 작동시키는가라면 나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외부에 대해서 불타는 증오로 이렇게 그러니까 증오를 낳는 거죠. 그리고 외부와의 적대 관계, 그러니까 비적대적 모순이 아니고 그냥 적대적 관계로만 계속 돌입하도록 나를 지키려는 욕망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볼수 있고, 근데 이 작품의 주인공 누굴까요? 경희 쌤 주인공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스타카 같아요. 그쵸, 네.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아시타카를 주인공으로 제목 썼는데, 그, 프로듀서인 스즈키 도시오가 약한데? 이래서 몰래, 이렇게 프로모션 할 때, 원령공주라고 내가지고, 지금 이게 뭔 사태인지 미야자키가 그냥, 아, 이러고 이제 지나간 그런 에피소드. 주인공은 아시타카죠, 아시타카. 그런데, 그러니까, 에보시와 원령공주가 되게, 나의 지속을 욕망한다는 점에서, 둘다 되게 비슷하고, 나의 지속을 욕망하는 자들이 모두 사슴신을 찾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러지. 그러니까, 모두 그 멧돼지도 성성이들도 다 사슴신한테 말좀 해보라고 하잖아요. 나의 지속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신이 있고, 그 신을 자기가 가져야 되고, 요런 욕망이 발동하면은 이제 증오를 부르게 된다. 요런 식의 분석도 가능한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아시타카가 가로질러 가는 거죠. 가로질러. 신이 없는 세계를. 아시타카는 이미 신이 없었던 거예요. 요주장 어떻습니까? 사슴신이 나중에 죽는다고 서사가 되어 있는데, 아시타카는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궁금해하고, 이 재앙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냐면, 아시타카라고 하는 동쪽 부족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그 사슴신의 형상화된 어떤 신이 없는 거죠, 신이. 그러니까 자기 형상화된 거, 구현된 목적으로서의 뭐 이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시타카는 이렇게 넓은 조망 속에서 이렇게 통찰을 해가면서 가고 있고, 요두 여주인공이 이제 원령공주랑 에보시는 자기를 고집한다는 점에서 둘다 신을 찾는 걸 보면 이게 증오의 이 바퀴에서 빠져나오기, 이 둘로는 빠져나오기가 어렵고, 그럼 이 둘만 있으면 이그 영화는 네, 요 둘이 계속 싸우게 되는 걸로 끝났기 때문에 주인공은 이 선분, 이 둘을 가르는 선분으로 횡단할 수 있는, 가로질러 갈수 있는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누군가가 설정이 돼야 되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여주인공을 누구로 하자라는 게 처음부터 오기보다는 어떤 생들도 그림이 그려지시죠? 우리가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미야자키가 왜 얘가 남자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관계에서. 그래서, 이 어떤 자연관 자체도, 보영쌤 어떠십니까? 괜히 처음에 내가 말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초반에 동쪽에 생각하는 자연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포함해가지고 미야자키가 생각하는 전체적 자연관, 신은 어디에 있는 걸까? 막 이런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스펙트럼이 되게 크게 그 숲, 자연 이런 모티브를 다루고 있고, 증오라고 하는 메커니즘 자체도 현대적 관점에서
자기를 고집하는 마음과 적대를 이렇게 분석을 하는 요까지를 할 수 있었는데요. 요까지 이제 캐릭터에 대한 하나, 고다마 예쁘셨죠? 원래 고다마 얼굴 보니까 좀 무섭기도 하던데. 원래 고다마 얼굴이 그 원령공주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약간 그게 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떨어져서 거기 가는 거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그 고다마라든지 영을 형상화하는 거, 감정을 형상화하는 이런 것도 이제 다 재밌는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겠고, 요까지를 이렇게 거칠게 막, 제가 두서없이 달려왔는데요. 기현쌤 말씀 한 말씀 듣고 쉬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선생님 재밌었어요. 선생님 근데 그 처음에 그 멧돼지 재앙신이 죽을 때 나중에 그 오토 그 하얀 오코토 루시 이 멧돼지가 그랬거든요. 걔는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재앙신이 된 거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저는 그게 뭔가 했어요. 그럼 죽음 두렵지 안 두려워? 누구나 두렵지 않나? 근데 이제 그 아시타카도 보면 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적들을 죽일 때도 항상 미리 먼저 얘기해. 오지 말라고 먼저 얘기는 하는 것 같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생명을 대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뭐 죽이고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 아시타카도 보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원령공주도 역시 그랬던 것 같고. 근데 늑대 엄마가 자기 두렵다고 했던 말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 꽂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께서 지금 그 사슴 신의 목을 그 이렇게 땄던 게 딴다고 하는 게 맞나? 목을 맞나? 아무튼 근데 그게 그 나의 지속을 욕망하는 거다. 인간들이. 아, 그걸 또 다르게 보면, 죽음이 두려운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원한이, 그런 맥락에서 원한이 생기는 거였나? 그러니까, 아니, 제가 어렵게 이해하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죽음을 어떻게, 안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삶이 이렇게 생명이 붙어 있는 선에 사람이 되게 네. 좋은 모티프고 아시타카가 죽음을 안 두려워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총을 맞아도 그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 중간에 걔가 괴물이 되지 않습니까? 걔가 괴물이 돼요. 걔가 그 재앙을 이렇게 저주를 받은 다음에는 괴력을 발휘하게 되지 않습니까? 장정 10명이 밀어야 되는 문을 열고 총을 맞았는데 걸어가고 이게 재앙이 주는 어마무시한 파괴력과 힘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죽음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죠. 그힘 속에서 그러기도 한데 그 지금 기현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저는 너무 좋은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 계열을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시타카랑 저는 그러니까 아시타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랑 그 원령공주와 에보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데요. 에보시 같은 경우도 하여튼 대단하네요.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 무섭지 않아. 뭐가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어떤 확신과 거기도 이제 저는 비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에보시의 경우도 이 사람들을 믿든 철을 믿든 그런 확신 속에서 내가 죽더라도 요거 자체는 지속된다. 나의 죽음과 함께 이런 것도 가능하고 산이 죽는 것도 내가 죽는 거는 전혀 두렵지 않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거를 너에게 벌을 주겠어. 이 산이 사실 더 무섭지 않습니까? 너를 벌하겠어. 사실 에보시는 산에게 방해만 안 되면 큰 관심이 없고 산은 반드시 에보시를 벌해야 되고 훨씬 더 심판자적인 관계를 그 산이죠. 뭐 원령공주가 끌고 나가기 때문에 에보시보다 단순할 수도 있고 뭐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뭐 생각을 이제 그 캐릭터 분석이니까 복잡할 수 있는데 지금 기현쌤 말씀을 받아가지고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에 다양한 경우를 따져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근데 죽음을 두려워한 그 엄마 모르는 재앙신이 안 됐는데, 오코톰, 어쩌고, 그 사람은 나중에 재앙신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같으니까 그 두려움이 어떤 둘이 뭐가 다른 걸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선생님. 그 모로가 이제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나는 그러니까 살 만큼 살았다 이거지 않습니까, 모로가. 내가 뭐 다 살 만큼 살았잖아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와중에 모로는 할 일이 있었어요. 이 마지막을 에보시 한 판을 위해서 내가 힘을 비축해주고 있는데 그 정말 대단한 모로 역을 한 배우 제가 그 올려놓은 거 보셨어요? 되게 목소리가 미야자키가 감탄을 해가지고 아, 과연 모로다 이러셨는데 그 모로는 마지막 싸움을 딸을 구하는 대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지막을 그 모로는 자기의 마지막을 걸었던 목표보다 딸 이 생명이 중요한 데에서 산화를 해버리는 거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근데 오코토누 씨는 저는 이런 게 기억이 나네요. 황천 같은 내 군대가 돌아온다 그랬나? 이 멧돼지여 단결하라 이렇게 멧돼지들이여 우리의 뭐 이거를 다시 멧돼지로 돌아가서 멧돼지가 그 싸움이 되게 장엄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에 되게 너무 그 아름답다고 하면 안 되지만 모로랑 멧돼지랑 서로를 먹고 이렇게 중단되는 거잖아요. 이 전쟁이 원래는 인간들 에보시로부터 촉발된 건데 어디서 약간 휴지기가 오냐면 이 거대한 숲의 두 정령이 나는 멧돼지는 이런 존재야. 고기가 되면 안 돼. 작아지면 안 돼. 그거랑 모로는 딸을 살려야 돼. 요 두 개가 딱 둘이 힘이 맞물려가지고 둘 다 죽는데 마지막에 이제 모로가 안 돼. 에보시한테 한 방을 날리러 가고 그 거품에 빠져들잖아요. 어쩜 그렇게 그 정말 신 그러니까 어떤 신 딸을 구하고 죽는 엄마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하고 그 대단한 존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면 오코토누 씨는 끝까지 이렇게 그 자기를 보고 싶은 거예요. 멧돼지. 이러면 김 선생님 어떠십니까? 네, 선생님 맞는 말씀. 네네. 네. 그래서 네 아시타카 같은 경우도 계속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그래서 에보시도 살아야 되고 살아야 되고 이게 이제 그 제가 준비한 거를 마무리하면 전선이 이렇게 숲과 인간의 대결 막 이럴 수도 있는데 미야자키의 관심은 개체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깊이 있게 가져가는데 그 개체는 어리석고 되게 시야가 좁고 그다음에 저지른 일의 대가도 감당 못하고 그런 부분이지만 희망이 그 개체에게 있다라는 걸로 이렇게 가져가고 그 개체가 끊임없이 자기 그 그리고 이 아시타카를 한마디로 말하면 절제지 않습니까? 절제. 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절제. 그러니까 이 개체가 살기 위해서 가장 갖춰야 될 미덕이랄까? 동목이라는 게 타인, 역시 트루러브, 타인에 대한 헌신. 그 다음에 절제. 요 한 동목이 더 추가된 것이 이 사랑이 이전 사랑보다 이제 좀 더 증폭하고 있다. 이러면 다음 생가치로는 이 추루러브에 하나 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전체 줄거리가 여러 가지로 떠오르실 것 같고 제가 시간을 역시 신나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